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걸 만들어 볼 건데 몰드 없는 젤로 파츠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젤로 파츠 그냥 저희 다이아미에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의 스승님이신 서상미 이사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토대로 제가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아, 요거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그냥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약간 녹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필소굿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덜어 놓으세요. 덜어서 되게 재밌어요. 이거 휘어지는 파츠 휘어져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 그 포니젤로 우리 2의 색깔들 보면 여기 펄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 조금 여성스러운 핑크 아이를 여기다가 섞어볼게요. 떠서 툴로 떠가지고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섞어주고 그다음 닦아서 손님들한테 하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핑크 좀 더 연한 아이 여기다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필소굿을 따로 덜어서 놔두세요. 이렇게 세 개. 자, 그다음 저희 다이아미 매직 필름을 여기다가 올려 놓으세요. 얘 왜 안 잡히지? 네, 매직 필름을 이렇게 판판한 데다가 올려 놓으셔야 돼요. 놓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아이를 정말 너무 기발하지 않나요? 약간 이제 좀 이렇게 감이 오시죠?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동그랗게 떠놓고 연한색 아이를 옆에다가 살짝 높이 슝 하고 내려두면 저것끼리 알아서 이렇게 합체가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아이를 살짝 끄집어 올려서 마블이 되게 약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되도록 약간 그라데이션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작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찐빵처럼 눌러질 거니까 여기에다가 클리어한 애를 조금 기다리면 얘가 쌩 내려가요.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중간에다가 뭐 중간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얘가 약간 그래서 모양이 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필름을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얘가 붙는 부분이 보여요.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의 면적이 보이거든요. 걔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동그라미들이 완전 납작하게 눌러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께감은 있는데 전체 면적이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큐어. 핀 큐어로 큐어를 해주고요. 필소굿은 되게 빨리 굳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큐어. 자, 이렇게 해주면 살짝만 큐어를 이렇게 한 10초 정도만 해주면 얘가 짜자잔 띠링 하고 동그랗게 이렇게 너무 귀엽죠? 짜란 이렇게 진짜 이쁘지 않아요? 어, 진짜 이쁘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얘가 이렇게 C커브가 잡혀요. 이렇게 C커브가 잡히는 게 되게 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손톱에 이렇게 딱 밀착해서 붙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초급형이고요.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펄감이 살짝 살아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손톱 위에다가 올리는 거. 요거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여기 아시죠? 요 번호로 항상 연락 주시고, 저희 그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있거든요. 그거 이제 제 거 이거 전화번호를 등록하시던지 아니면 부산 다이아미라고 검색을 하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모르는 부분도 저희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